아니 온도 낮추면 되니까. 여기서 그냥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가운데 그거. 우리는 우리 드립화가 열을 올려 1도를.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 필요가 없어. 다 꺼도 돼. 이렇게. 그리고 체험하려면 해도 되고. 이게 이제 소금방이고요. 바닥도 소금이고 대체도 소금이고 이 원재료도 다 나오고 위에도 소금이고. 이 공간 너무 좋다. 딱이다 언니. 샤워하면 저기서 하고 여기서 샤워 사람들 이제 아우 그냥 바로 해도 돼. 이런 정도면. 여기 문 좀 열어줘. 한 명씩 두 명씩 다 이렇게 켜필 없고 다 꺼놓으세요. 아니 이제 우리 체험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 다른데 체험하러 놓은게 그러니까. 낮에 태워 판매하니까. 아, 이거를 그러면 전국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알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비어 있을 때 여기는 이제 여기는 건조실이고 여기는 진짜 개인 혼자서 이제 명상하고 명상실 완벽하다. 완벽하다. 영상실은 이전에 안 봤는데? 아, 덕실, 덕실. 괜찮아지. 근데 근데 여자들끼리 오면 위험한데? 왜 여기서 관리인 계시잖아. 계셔요? 여자들끼리 왔을 때. 뭐가 위험해? 뭐가 있거니? 여기 사람 계시잖아. 계셔? 응. 우리 친구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안에 대우 갖고 왔네? 그리고 이런 큰 공장 옆에 저는 안전한 거야, 언니, 이런 데는. 응? 공장이 있기 때문에 깊은 산속만 아니면 된다니까. 아로마 혼종 테라피가 여기 있었네? 거기도 있네? 네, 못 봤지? 들어오면 내가 이 컨테이너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여기 현장 소장이 주무시는 방인데. 많이요. 잠만 전달하면. 우리 음식 안 먹어요. 잠만 자요, 잠만 자. 아, 그럼 여기 넓어요? 저기 침실. 아, 그러면. 아, 요거 이제 이야기해서 필요할 때는. 바깥에서 여기까지 삼겹살을 한번 할 때가 있어, 마지막 날이. 삼겹살이 내가 여기 숯불 조금 있다. 알았어. 여기 내 친구가 보고 있는데 여기 샤워장이니까. 여기서 샤워하면 돼. 여기 샤워하고 그래. 친구는 뭐 방 지어주면 되니까. 아. 여기서 음식은 그냥 여기서 따뜻하게 먹는 거. 여기 있네, 여기 따뜻한 물도. 온종 테라피도 있고. 됐다. 여기, 그러면 여기도 아로마 테라피 주소해서 근데 가격 아로마 혼주 저기 허브 수증기를 이렇게 해서 쓰는 거. 됐어, 따뜻해. 힐링. 알겠습니다. 여기 간단히 식당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알았어요. 우리가 입소했을 때 이제 알려만 주면 돼. 금, 토, 일. 야, 이 현장에 임대졌어. 이거 현장. 뒤에 현장에 따라서 사무실을 쓰고 있어. 아, 언제까지? 2년. 아, 그러면 우리는 활성화되면 1년 지나면. 그리고 저기 하면 이동식 주택 하나 갖다 놓으면 딱 완전 1년 아, 딱 좋아? 안전하고?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 다 있을 수 한국인데. 아이고 딱 좋아. 그러면 저기 여기면 여기 앉아서 여름에 여기 산책길은 어디가 있어요? 여기 뭐 사유 옆에가 휴양림이요. 휴양 뭐, 여기 뭐 편백나무 있어요? 아니 이쪽은 편백나무가 없고. 네. 근데 뭐 산책을 하면 차로 이동하면 좋은데 많고. 그래요. 알겠어요. 여기서 일단은 이모네 할 때 여기 사는데 버스를 한참 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직원들 방을 저걸 안 내서 30년도 와도 돼. 황금소금.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서 몇 분 잡아도 돼요. 오, 맞아. 다시니까. 근데 이제 물건 때문에 물건이 그거 관리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걸릴까 봐. 아저씨들이 다 입어놔야지. 아, 그런 거는 없는데 거의 사람들이 무소유 스타일이야. 아니, 물건을 손댈 게 있으면 여기다 넣어놓고 저런 거는 이제 유리가 안에 들었으니까 손댈 필요 없고. 맞아, 닭똥 냄새가? 미네랄로 키우면? 미친요? 이게 식용골, 쑥, 미네랄, 유황. 닭이 나보다 더 좋은 걸 먹은단 말이야? 와. 완전히 백신이야, 백신. 사실 녹십자에서 계란에서 백신을 뽑아내잖아. 내가 살아있는 백신을 만들려고 자를 키우는 거야. 진짜? 여기? 닭들 너희들 죽었어. 비린내 나라. 닭들 너 죽었어. 닭 어떻게 해? 닭잘 지켜야 되니까. 닭. 잡아뭐 너희들 죽었어. 알려주는 사람은 이거 조금만. 미네랄이 이거. 아 아까 그 황금 소금만 나. 짭짜 그러잖아. 이거? 어 완전 맛있네. 와 피어났는데. 아 저것도 그냥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버려? 여기 땅에다 버려. 응? 땅에다. 달라야 되겠네. 내가 저기 하면 방역 저게 자연인사가 됐잖아. 완전 떠버리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사업을 전부 우리가 전부 센터에 해갖고 사람들 데려와서 막 하겠잖아. 사업은 되겠다. 수석 가부도 생겨. 수석 해보라. 이번에 땅도 다 전기 전기에 빨리 팔렸잖아. 저번에 거기에다가 막 그런 거 막 어찌고 해놓고 수석 전국에서 돈 번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다 하나씩 설치하겠네. 근데 이제 그러잖아. 내가 좀 꼬셔볼게. 아, 맞잖아. 이런 설치들은 필요하잖아. 이제 와서 이거 설치하는데 얼마에 그래가지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생기고 힐링센터에 사람들이 주로 만들 것 같아. 심심하잖아. 집만 있으면. 비싼데서 우리 힐링 하는 거야. 네. 근데 또 그 소금이 저 방 하나만 살짝 따뜻하게 해가지고 땅 축축 흘려도 맞는다니까. 물론 이제 독소 빼주고 거기다 노래방을 하나 설치해야 돼. 주방에 있는 방이나 거실을 이용해가지고 거실에 침상 테이블이 너무 많은 거. 돼 있기 때문에 뭐든 계란 같은 거 저런 걸로 막 단백질 섭취를 해야지. 근데 그 우리 자연으로를 드시면 눈이 노초도 연연하잖아. 싹 얇아져. 저분? 네, 두피가 다 빠져. 누우셨잖아. 물을 적게 드신다는 얘기야. 그런 거를 금토일에 꼭 우려가서 배워 있어야 돼.
토요일에 가자 할까? 이번에 그 아 집에 안 갔다 왔다 했대. 집에 간다는 건구나. 토요일? 서울. 아 그거 그냥 이따 가면 되지.